안녕하세요. 새로 보는 뉴스 아나운서 정채리입니다. 오늘의 뉴스는 연예 뉴스입니다. 가수 장범준 씨가 히든싱어 6 출연자들과의 약속을 지킨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지난 10월 23일 방송된 JTBC 예능 프로그램 히든싱어 6에서는 가수 장범준 씨의 모창 능력자들이 대거 출연했는데요. 이날 두 번째 무대에서 원조 가수 장범준 씨가 탈락하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근 장범준 씨가 탈락 당시 모창 능력자와 한 축가 약속을 지키기 위해 결혼식장에 나타나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장범준 씨는 또 우승하지 못하면 신곡을 내겠다는 파격적인 공약도 내걸었는데요. 방송 후 하루 만에 유튜브에 신곡을 발표하며 당당히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탄생하기까지 딱 3일 걸린 신곡 잠이 오질 않네요는 짝사랑하는 남자의 감정을 담은 노래인데요. 장범준 씨는 태어나서 제일 급하게 만든 노래라고 부연했습니다. 한편 신곡 잠이 오질 않네요는 하루 만에 조회수 20만 회를 돌파하며 대중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습니다. 재능 있는 싱어송라이터를 넘어 의리도 완벽하게 지키는 가수 장범준 씨의 앞으로의 행보를 기대하며 지금까지 아나운서 정채리였습니다.